혹시 누가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얼른 예 하고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순간 당신에게 행복 하나가 추가될 테니까요. 언제나 당신 곁에 충청일보. 미치.
잠시 후에 2015 제천 한방파이어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내빈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도시 한방도시 제천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놀러오세요.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제천시가 한방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제천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방도시 제천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놀러 많이 오십시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놀러오세요.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날씨가 오전까지만 해도 조금 흐려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화창하게 좋은 날씨로 우리 그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많은 시민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박수 한번 크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아주 뜻깊은 축제의 시작을 함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방 바이오 특별시 WHO 한방 건강도시 자연과 한방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치유도시 제천에서 펼쳐지는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막식 진행을 맡게 된 임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막식 진행을 맡게 된 황유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막식 수화통역은요,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 지부 차은영 수화통역사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청정 자연에서 약초의 도시, 약초의 생산, 가공, 유통에서부터 연구기관,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등 한방바이오 클러스터가 어느 지역보다 잘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방바이오 도시. 네, 정풍 명월에 훈훈한 인심까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장 제천.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진행을 맡게 돼 다시 한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박람회장 찾아주셨는데요. 네. 이번 2015 박람회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주제와 제천 한방 내일로의 힘찬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전시, 이벤트, 그리고 학술, 체험, 공연 프로그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정말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 박람회는 국제 행사로 두 번째 열리게 되는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프리 엑스포로 개최가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빛내주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방 바이오 특별시 제천을 찾아주신 내빈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내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장수시 프리시의 정엽 주성님 외 일곱 분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길림성 도문시 인민정부문화여유복무중심 김아인 총감독님, 조은숙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시청 이승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광명시청 이춘표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군산시청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북 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청북도 의회 이양섭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윤은희 의원님, 엄재창 의원님, 김양희 의원님, 강현삼 의원님, 그리고 윤홍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재경 제천 경제인 협의회 박헌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국 제천 향후에 서울, 안산, 원주, 세종, 청주, 울산, 포항 향후 회장님과 임원진 3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천시 의회 성명중 의장님과 제천시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제천, 시민 시장 시대,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연 치유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근규 제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제천시 의전 지침상 내빈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 선언은 이번 2015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의 태승균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 태승균입니다.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태석균 의장님의 아주 힘찬 개막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의 그 성대한 막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제천 시민시장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이근규 제천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박종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권병기 이통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 이통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꾼들인 제천농협의 김학수 조합장님 또 봉양농협의 홍성주 조합장님 그리고 백운농협의 김성태 조합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이 주인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의 새로운 민본 제천의 기상을 함께 담아 오늘 우리 한방바이오 박람회의 개막을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선선하고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유독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여서 우리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상근 노인회장님 날씨가 추우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좋지요. 우리 이상근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노인회 회장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건강하게 우리 한방 바이오 박람회답게 건강과 만수무강을 비는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회장님 잠깐 일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이 세계화를 주제로 우리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님과 또 우리 충청북도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이신 이승훈 청주시장님 그리고 많은 기관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제천시 의원들께서 함께하셔서 더욱 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있게 만든 씨앗을 뿌려주셨던 우리 엄태영 전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마침 전국에서 우리 제천을 사랑하고 고향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재경 향후에 또 각 지역의 향후에 함께 이 자리에 하셔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뜻깊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있기까지 또 수고하신 우리 윤종섭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직을 다 마치고 사회인으로 돌아갔다가 저 민선 6기와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셨지만 이제 남은 열정과 경력을, 경륜을 고향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쏟아붓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다시 이사장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거의 무보수 자원봉사로 가까운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성대한 자리를 만들어졌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윤종섭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여도 우리 제천은 시멘트 산업 그리고 철도와 교통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이것이 거의 전부인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에 더해서 세계적인 한방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또는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한방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웅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중심에 바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2017년에 개최될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그 도전을 성과를 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박람회는 얼마 전에 7월 29일에 정부로부터 승인된 2017 한방바이오 엑스포 산업 엑스포의 준비를 함께 출발해가는 프리 엑스포로 이렇게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박람회의 성공이 2017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성공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2017 엑스포 때 우리 시에서 세계를 위해 또 우리 한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팔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탤런트 서인석 씨와 또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울고 노는 박달재라는 악극을 공연했던 우리 강효성 씨를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올해 박람회의 슬로건은 제천 한방, 내일로의 힘찬 비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인류의 오랜 꿈이 제천의 한방을 만나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켜보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제천시에는 많은 관광객과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내외기빈 여러분, 제천 시민시장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초가을 문턱을 지나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제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천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축복된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천 바이오 박람회의 성공을 자축하며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규 제천시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충북 영충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적인 한방 도시로 제천의 명성을 드높이게 될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박람회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이근규 제천시장님, 성명준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이상근 노인회장님, 이혜권 문화원장님, 김영옥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지고 계시는 우리 강현삼 도의원님, 윤홍창 도의원님, 엄재창 도의원님, 이양섭 도의원님, 김양희 도의원님, 박우양 도의원님, 윤은희 도의원님과 또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이승훈 청주 시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 한방 바이오 엑스포는 2010년 개최된 이래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여 제천이 세계적인 한방 도시로, 건강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5년 지정받은 제천 약초 웰빙 특구가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됨으로써 제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한방 도시 명성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지난달 국제 행사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제천시는 한방 산업의 메카로, 국제적인 한방 도시로의 위상을 확실히 굳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한의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천의 한방바이오 휴양 관광도시를 조성하며 제천 한약재 명품화 사업,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제천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한방 특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제천의 한방 바이오를 중심으로 오송의약, 제천의 한방, 옥천의 의료기기, 괴산의 유기농, 충주 당뇨 바이오밸리로 이어지는 바이오 오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타향의 땅 충북을 완성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오각벨트의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위해서 오는 9월 18일부터 괴산에서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우리 도의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는 유기농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고 하나뿐인 지구를 되살리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해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6일부터는 청주에서, 이 자리에 청주시장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또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그리고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도 많은 관심과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 제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한방 특화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015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충청북도의 다양한 축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특히 이렇게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 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IT 혁명을 넘어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한방바이오 산업은 왜 우리가 선택을 했는지, 지금까지 7년 동안 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했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4만 시민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2017년 한방 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 2017년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제천의 제2의 도약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님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분들께 힘을 모아달라는 그 말씀이 네. 굉장히 그 가슴 힘 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순서로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천 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주관 및 협력 기관 단체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한방 바이오 제천 선언 서명이 있겠습니다. 네, 앞전에 서명을 해주신 분들은요, 세명대 총장님, 대원대 총장님, 제천 한방 연합 회장님, 그리고 제천 한방 마을 회장님, 제천 약초 시장 상인 회장님, 그리고 제천 한방 클러스터 회장님, 충북 테크노파크 제천 천연물 센터장님, 재단법인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함께 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시장님, 충청북도 의회 의장님을 대신해서 강현삼 도의원님, 제천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모두를 함께 모셔서 저희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 시간을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먼저 선언문에 사인을 하시고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사인하실 텐데. 네, 그럼 제천 한방 바이오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네, 한방 바이오 제천 선언문.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제천은 기후와 지형, 지질과 위치 등 자연 인문학 환경에서 오는 약성 높은 약초의 재배지이자 조선시대부터 대구 전주와 함께 3대 양령시로 편성해온 유통지로서 면면이 이어져 지금은 전통의학 한방과 첨단기술 바이오가 융복합된 한방바이오산업특별시로 특화 성장하고 있다. 이제 한방바이오산업은 제천의 성장 동력으로서 한방건강도시 제천과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지향하는 최고의 지역적 가치다. 따라서 최근 가짜 백수업 파동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 현실을 일신하고 2017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라는 새로운 동력을 통해 한방 바이오 산업의 융성한 성장을 기하고자 2015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맞아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지역 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등 주간 기관 단체와 협력 기관 단체가 함께 다음과 같이 서명하고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4월 가짜 백수호 파동 이후 실추된 지역 한방 바이오 산업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일신을 위해 제천산 백수호는 1, 2, 3차 산업공이 GAP 농법으로 재배한 토종 백수호 진품만을 생산, 가공, 유통함을 대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력시로 번성해온 역사성을 이어받아 현재 전통의학 한방과 첨단기술 바이오가 융복합된 전국 최초의 신성장산업도시 한방바이오산업특별시 제천을 만드는 데 함께 매진한다. 하나, 우리는 2005년 정부의 제천 약초 웰빙특구 지정과 2008년 WHO 한방건강도시 지정 및 한방 분야 국내 첫 국제행사를 성공 개최한 2010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7월 29일 두 번째 국제 행사로 정부 승인받은 2017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혼연일체되어 한방 바이오 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2015년 9월 12일. 네, 계속해서 제천의 힘찬 비상과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염원을 담은 개막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 길림성 도문시 인민 정부 문화 여유 복무 중심 김하인 총감독님. 중국 장수시 불의학 정협 주성님. 청주시청 이승훈 시장님. 충북 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충청북도 의회 윤홍창 의원님. 영화배우 서인성님. 제천소방서 남군석 서장님. 대한녹지회 제천시 지회 이상근 지회장님. 네, 노인회. 네, 노인회 제천시 지회입니다. 네, 시정소통시민회의 태승균 의장님. 제천문화원 이혜권 원장님. 농협중앙회 제천시 지부 서영식 지부장님.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 연경환 센터장님. 네,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조대식 본부장님. 네,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터치 버튼을 누르기 전에요. 기념 촬영을 먼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포토진 분들을 좀 보시고요. 가볍게 우리 터치 버튼 위에 손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잘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서 이제 앞에 놓은 투명볼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힘찬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015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오늘부터 해서 9월 17일까지 6일간 진행이 네. 됩니다. 네, 이제 체험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일찍 와서 봤는데요. 네. 우리 그 굉장히 많은 행사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 그리고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특히나 저쪽에 있는 어이 의상 체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한번 오시는 분들 의상 체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디서? 이러면 여러분 제천을 외쳐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디서요? 제천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5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개막식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 박람회 개막 축하 공연으로 CJB와 함께하는 인순이 권이나 빅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박람회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진행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임주영이었습니다. 황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